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이제 8.15 석방, 최소원 씨가 뭐 결국에는 이제 석방이 불허가 됐죠.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어차피 프레임이 딱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죄를 갖다가 최소원 씨에게 덮어씌우고 나올 놈들은 다 나왔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살인을 저질러도 고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벌이 또 정해지겠지만, 최소원 씨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때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8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고, 8년 동안 증거 조작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인정사정 두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요즘 그 좌파 유튜브들 보면요, 최소원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좀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뭐 요런 생각을 할 정도로의 증거들이 많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이 대한민국이 이게 뭐 북한도 아니고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검찰이 조작을 했으면 판사가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어용질을 하고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 8년 넘게 썩게 하고. 그 난 참 저것들이 인간인지 한번 묻고 싶고, 그에 반면에 이 김경수는 진작에 사면이 됐고 이번에 복권까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선거권이 생긴 거다. 김경수 같은 정치인들은 복권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출마를 못하잖아요. 복권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생겨서 선거를 출마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꼬로 김경수는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라든지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후보 자격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정점식 그 의원에 대해서도 참 국민들을 바퀴벌레로 보고 마치 이 친윤 프레임을 걸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대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 언론사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맛이 들려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게 없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고 표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들려가지고 대놓고 그냥 조작에 이어서 국민들을 속이는데 아주 재미 들였어요. 이번에 김경수도 보십시오. 복권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거 사면 누가 해줬습니까? 한동훈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또 윤석열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최소한 이 우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는 복권을 반대한다 이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또 쇼를 하고 자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경수와 문재인이 원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한동훈도 지금까지도 문재인의 이제는 충견이죠. 예,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사면은 한동훈이, 복권은 윤석열. 그런데 아무도 열받아하는 사람이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국민을 정말 바퀴벌레로 보는 그런 한동훈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그 보수 유튜브가 어느 정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중요한 건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 법원을 장악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민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비판하는 건 아니고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보수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을 내쳐야 된다. 윤석열까지는 뭐 이렇게 보호를 해요. 저는 그렇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 객관적으로 보수 유튜브를 보시면 한동훈을 내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한동훈을 막 비판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무기를 딱 줬단 말이야. 그냥 쉽게 딱 베면 돼. 근데 이걸 들고 베질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거는 비판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요즘 나오는 무슨 뭐 댓글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시간에 오래 걸리고 또 수사도 필요한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한 방에 딱 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김영철 검사에 대한 모해 위증, 그런 거 다루는 데는 없어요. 김영철 혼자서 모해 위증을 했고 김영철 혼자서 조작을 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김영철 하나만 뽑으면 무 뽑듯이 쭉쭉쭉 딸려 나오는 바로 위 직속 상관이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조국이고 문재인이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조국 싫어하잖아요. 왜 문재인 조국을 2년 넘게 권력을 정권 교체를 시켜줬는데도 보호하고 비호하고 충견 노릇을 하느냐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은 막강한 권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되려 문재인을 상황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잘했는데 적폐청산하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처럼 구속시킬 때처럼 조작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냥 내버려 둬. 되려 보호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 적폐청산을 하려면 앞에 막고 있는 이 파티션을 무너뜨려야 돼. 그게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 탄핵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무너뜨리고 저 뒤에 있는 문재인을 처단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요. 정권의 교체가 됐는데도. 그래서 보수 유튜브들도 한동훈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되려면 논리가 맞아야 된다. 논리가 깨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 전당대회도 보셨잖아요. 3대1로 싸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코너에 모를 순 있어. 쫙 몰아놓고 그냥 끝장을 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동훈이 우리 형이 시켰는데요? 대통령이 시킨 거잖아. 어? 중앙지검장이었고 특검 수사 사팀장이었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시킨 대로 하는데 이러면 더 치고 나가지 못해서 논리에서 막히니까 결국에는 3대1로 싸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도 비판을 하려면 본질적인 것만 딱 한두 개만 짚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알면서도 그동안 4년 동안 저 혼자 정말 위장 오파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조작범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또 아웃사이드에서 싹싹 긁기만 해. 알면서도 김영철 청문회에 대해서, 장시호에 대해서, 모의 위증교사에 대해서 방송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저는 뭐 이 보수 유튜브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보수 입장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에 가장 지금 큰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특정 정치인들을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왜냐면 그네들이 입법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슬기로운 법을 개정을 하고 입법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언론이에요, 언론. 검찰도 문제고 이 사법부 이 판사들도 문제지만 가장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언론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조선시대 그리고 70년, 80년대 우리가 못 살았던 국민들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또 지식이 많이 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언론이 당당하게 팩트를 전달하고 검찰이 잘못한다, 경찰이 잘못한다,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목숨을 걸고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또 그 팩트를 받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아 잘못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악의 축이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사 플러스 이 기자들. 심지어는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방송 보고 그거를 인용해갖고 방송을 합니다. 팩트체크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알면서도 날조 보도를 해요. 국민을 속이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먹고 팩트를 전달해야 될 언론사가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날조 방송을 막 해. 이러면 이 언론사들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튜브 더 많이 봐. 뭐 할래? 국민 세금 내면서 유지를 합니까? 언론사 없애버려도 되지. 어떻게 보면 있는 게 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앞을 못 가게끔, 앞을 못 보게끔 거짓된 날조 보도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이 검찰이에요. 검찰과 가장 유착이 돼 있는 게 언론과 검찰이야. 검찰이 던져주는 소스를 받아서 막 기사를 써. 요즘 엄청나죠? 유착이 돼 있다라는 거죠. 검사들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한 사람을 두들겨 잡는다. 나라를 망친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조작을 해서 공소장을 제출하고 조작된 증거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증거를 갖다가 법원에 제출해서 재판을 하면 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명정대하게 딱 보고 야 이건 아니잖아 기각 각하 이래야 되는데 되려 지들이 수정을 해줘. 완전히 이거는 한 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쳐먹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검찰과 이 법원 이것도 매우 매우 잘못된 거를 지적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언론이 제대로 된 이 보도만 해주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잘못된 거를 갖다가 짚어준단 말이야.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데 이거는 뭐 거짓된 보도를 일삼고 그 페이크 뉴스를 받아들이니까 그게 맞는 양 국민들은 믿고 해롱해롱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개돼지로 만든 원흉이 언론사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만 보도를 팩트만 전달하면 검찰, 법원, 정치인들은 알아서 리딩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B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예.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얘기니까.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얘기니까. 예,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하니까 저는 예, 예. 사장님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런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바꿔버려 전부. 통맥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7만이에요. 네.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